만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용평 페이스북 찍이 영상작가 배정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용평 리조트가 동계 시즌을 맞아서 고객 안전 대응책을 연습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평스키 페트롤 대장을 맡고 있는 박수만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님 연습도 안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대장님 오늘 그 구조 연습하는 게 어떤 상황을 가상해서 하는 거죠? 리프트가 전기나 기타 등 그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네. 긴급하게 고객을 구조해야 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용평 페트롤 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 만약에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위에 고객분들이 위에 계시잖아요. 네.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숙지점. 일단은 밑에 페트롤 대원의 말을 따르고 네.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한 후에 네. 탈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대 개인 행동이나 우선적인 그런 생각이나 네.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조건 페트롤의 지시만 따르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네, 협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평평한 부분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시고 이 줄을 바람에 네, 지금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어깨에 거시고 그 다음에 네, 의자처럼 생긴 저 지지대를 엉덩이에 끼고 네. 뒤에 한 세 분만 잡아주세요. 줄 좀 가까이 오셔서 대기야 저거 잡으라고 뒤에 빠지러 가셔야 여기 놔두고 자, 혹시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네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깨에 안전끈을 설치를 하고 줄하고 바하고 같이 잡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같습니다.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페트롤 대원이 직접 올라가서 어린이나 노약자를 안전 벨트를 착용을 시킨 다음에 먼저 내려보내고 2차적으로 페트롤 대원이 탈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안전고리를 걸치고 그 다음에 안전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저희 대원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 안 잡아도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서. 자, 쭉쭉. 자, 혹시 우리 고객분 중에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리프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페트롤이 직접 위로 올라간 다음에 구조하는 그런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구조용 만기를 엉덩이 쪽에 약간만 좀 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자, 어린이나 노약자라고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안전벨트로 완전히 가속을 밀착시켜주세요. 네, 감겨주세요. 자, 옆에 모조로 내리세요. 쭉쭉 모조로 풀으세요.
자, 고정 반지를 다시 페트롤 대원 쪽으로 올려보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사전 연습으로 저희가 용평 페트롤 분능공학기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소방소와 특수구조대 분들도 같이 오셔서 안전하게 고객을 탈출시키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네, 위에 구조하러 올라가셨던 페트롤 분이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함께 합심을 해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하게 페트롤 대원이 내려왔습니다. 자,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저는 이렇게, 네, 슬로프에 눈이 있는, 네, 여기 핑크 옐로우 슬로프에 보이시죠? 이렇게 눈이 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 날씨가 불행스럽게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을 많이 못 뿌린 상태긴 하지만 오늘부터는 용평리조트에 눈 소식도 있고 또 2, 3일간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아마 조심스럽게, 네, 이번 주쯤에 첫 시즌 오픈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슬로프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생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